FOMC에 대한 전망들도 좀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투자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전망들을 좀 내놨는데요. 하나씩 투자 은행도 어떻게 또 금리 인상 전망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이제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인데 한국 시간으로 물론 목요일 새벽이긴 합니다만 도이치뱅크에서도 오늘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연준 25BP 금리 인상 단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회의 내용이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 안전성에 대한 이슈나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달라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시티에서도 25BP 금리 인상 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중간값은 5.25%에서 5.5%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금리 인상 목표치를 지속적인 상향을 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월이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추고 또 유동성 수단을 통해서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될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금융시장의 안정 혹은 물가 안정 이두 가지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전했네요. 네, 사실 동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현재 금융 시스템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정말 개인적입니다. 네. 정말 개인적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금리 스프레드를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계속 봤었는데, 정말 한 2주 전까지 특이한 움직임이 없었으면 이번이 마지막 네. 인상이다라고 판단했었고요. 다시 한번 이 금리 스프레드를 제가 보는 것들을 조합을 해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지표에 의해서는. 그리고 지금 뭐든지 문제가 난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이미 약한 고리부터 당연히 터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금융위기, 그리고 크레딧 위기는 당연히 약한 고리부터 터져서 중앙부까지 계속적으로 오염이 돼가면서 경기를 갉아먹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물 경기의 첫 번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나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지금 금융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하면서 예금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금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 채권까지 마찬가지고요. 그 채권은 사실 신종자본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결국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최우선 자본으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호하려는 그 자산은 예금입니다. 그 예금 자체만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자본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자본이 사라진다면 은행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자본이 사라져?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본이 사라진다는 건 은행의 기능이 축소가 되는 거고요. 은행의 기능이 축소가 된다는 건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주체적인 은행 액션은 바로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대출 심사가 통과됐더라도 자본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안 되면 대출을 못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실물 경제에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인플레이션 다운, 경기 침체, 이두 글자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바로 경기 침체로 통해서 인플레이션 하락을 통한 페드의 금리 인하, 피봇이겠죠. 섣불리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영이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좀 피봇이 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가 원하는 부분이 경기 크러쉬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그렇지 보진 않아요. 않겠죠. 절대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경기 크래시를 막기 위해서 소매 쪽, 지금 한계 기업 쪽이나 한계 소비자 쪽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도가 나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예금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 버퍼링을 맞으라는 저는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과를 통해서 저는 이번엔 동결이 아닐까. 금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릴까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뭐가 안 터질까요? 그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하고 왜 맨날 따라다녀?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선제적으로 선행지표를 보고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게임이죠. 네. 게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베팅이죠. 근데 중앙은행들은 사건이 나면 수습하려고 하고 사건이 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번 과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신용 크래시가 터지게 된다면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과연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뭐가 남았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동결로 가서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경기 침체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경기 하강이 진행이 되면서 경기가 그리고 경기 체력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고 있을 때까지 확인을 하고 금리를 올리던가 혹은 신용 시스템이 전부 완료가 됐다, 건강하게 완료가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될 때까지는 금리를 묶어놔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파월이 예전에 그랬죠. How long? 지금은 저는 How long의 기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결을 한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향후 금리 인상이 이후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제가 앞서 서두에 잠깐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금리 인상이 이번에 50bp, 25bp 시장에서 말이 많잖아요. 항상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것들은 항상 시장에 이미 직전에 녹아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녹아있는 상황에서 특이하게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급등락을 하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지 시장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인터뷰뿐만 아니고 점도표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점도표에 대한 건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저희가 이미 지표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소폭 더디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주식 사는 입장에서 좀 험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점도표는 녹아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점도표는 바뀝니다. 네. 작년에 했던 거 이번 3월에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6월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3월에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마도 추후에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은 25BP 금리 인상을 네.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시티와 도이치뱅크까지 살펴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또 25BP 금리 인상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BOA에서도 25BP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 긴축에 대한 전망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이 최근에 아무래도 금융 불안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모멘텀을 좀 덮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전반적으로 25BP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사실 어제 저희가 골드만 3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고 웰스파고도 3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내용들이 더 나와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웰스파고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결 가능성을 언급을 해줬는데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 이렇게 전했고 하지만 동결이나 금리 인상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도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결을 하고 25BP 금리 인상 뭐 둘 중에 하나라고 거의 100%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실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이 호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호재는 아니죠. 이게 피봇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준다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금리가 드디어 멈췄다. 불과 3주 전에는 이게 금리가 멈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멈춘 게 아니고 금리가 잠시 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환호성을 내지를 만큼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크래시가 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잠깐 멈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경기는 하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는 거겠죠. 즉 연착륙 부분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연착륙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페드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경착륙을 바라는 곳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크래시가 한 번 더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금자 구제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자본 구제 쪽으로 비용이 쓰일 수도 있고, 예전에 잠깐 언급드리면 리먼 사태 때도 처음에 자본에 대한 구제는 절대 안 했었어요. 근데 구제를 했던 것이 바로 그 AIG 사태 때문이었죠. 네. 그때는 워낙 많은 실물 경제 그리고 워낙 많은 파급력을 가진 자산 규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에 대한 구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그것들을 대부분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충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뭐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전철을 밟기 않기 위해서 상당 부분 금리 정책을 조심스럽게 쓴다라고 판단을 하는 하우스가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번에 페드하고 재무부가 아주 훌륭하게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훌륭하게 썼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매우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25핀 이상을 외쳤을 거예요. 네, 저는 이도 저도 아니죠. 이도 저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조금 6개월 뒤, 1년 뒤를 보게 되면 지금은 동결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파고가 지금 3월 동결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은 25BP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 은행들의 전망도 추가적으로 쭉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정말 모든 투자 은행들이 다 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다음이 또 제프리스입니다. 제프리스에서도 3월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의지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5BP 쪽으로 예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UBS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아직 너무 높고 또 은행 시스템은 반면에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5BP 금리 인상 단행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스탠리에서도 25BP 금리 인상을 언급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일단 아주 강하고 인플레 압력도 여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을 놀라게 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25BP 그대로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BP 동결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해도 나중에 또 대응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페드워치 화면을 띄워주셨네요. 네, 페드워치에서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현재 83.4%가 이제 25BP 쪽으로 무게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결이 이제 16.6%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네, 점점 25BP 쪽으로 페드워치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오늘 참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은행 쪽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좀 FOMC 정리를 해보고, 지금 3,000분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해밍캐스터도 네. 그렇고 동결 25BP 정말 좀 아직까지 페드워치는 한쪽으로 쏠려 있지만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3월 FOMC는 참 네. 궁금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 TJ님이 페드가 ECB처럼 인플레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대응할 수 있는 각각의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정말 이 말씀처럼 좀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되는 아니면 잡지 못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지금 뭐 호사가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혹은 여러 가지 토끼를 잡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기조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계속적으로 인플레 상황이 아직도 5%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지 잠재 GDP 성장률로 다시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체력과 환경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페드하고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이 우리가 쉴 때 무엇을 했느냐, 그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시장이 열릴 때마다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재무부에서 출동해서 어떤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시장을 안심시키는 노력이 상당 부분 심하다 까지 지금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언급들을 좀 하고 있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 수업라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어주는 것을 매일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선진국에 한해서요. 아직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한 고리부터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괜히 문제는 선진국에서 났는데 피해는 신흥국이 보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런 크레딧 사건들이 났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신흥국 모든 자산들은 약한 경로의 약한 주체들이다 이해하고 저희는 향후 대비를 좀 해야 된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